물어봤더니 목소리가 또 빠졌네요. 그래서 더빙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별거 하는 건 없으니까 레벨 42짜리 발길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돈으로 좀 가상탕진을 좀 해줬죠. 팍팍 써줘야지. 저게 얼마야? 얼만지 잘 모르겠고 1000만, 10만, 22만 AA가 있죠. AA가 아마 질리언일 거예요. 트릴리언 다음에 단위가 AA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만지 잘 모르겠고 일단 팍팍 쓰는 거죠 뭐. 돈 쓸 때는 그 전 비행기의 2배까지 그게 제일 최적화된 쇼핑이니까 그렇게 사주고 다 합쳐주고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많이 합쳐서 저 레벨을 올려서 저 돈으로 사는 거였기 때문에 광고를 엄청 많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합치고 그 돈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해보니까 그게 무조건 최고야. 자, 그리고 지금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고 나머지 돈도 최적화해서 써야 되나? 야, 뭐해? 다 했어. 원하는 게 뭐야? 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레벨 몇 짜리인지 확인하고 있는 중인가? 레벨 28짜리 떨어지고 있고 그래, 골든박스도 한번 확인해줘야죠. 레벨 얼마짜리 떨어지는지. 이건 편집된 버전이라서 광고가 쑥 넘어가네. 자, 레벨 29짜리 4개 나왔죠. 그래봤자 레벨 31짜리 하나지 뭐. 결국 하루 정도, 레벨이 하나 오르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38짜리 이런 거 4개씩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레벨 올리는 게 최고시네. 다시 봐도 거의 확실하네요. 광고 보면 36짜리 하나, 이게 아마 광고가 5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광고를 계속 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하겠다. 그럼 10분, 20분에 하나씩 38짜리를 만들 수 있네. 엄청 빠르긴 하겠네요. 5분에 한 번이 아닌가 근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부 녹화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후반부는 또 목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해서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43짜리 한번 만들어보죠. 돈이 많으니까 지금 레벨이 50이 됐잖아요. 그래서 돈이 A, B 단위를 두 개를 띄워놓았어요. 자,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뭔가를 버리고 사야 되는데 프리가 있네. 프리를 받아서 한번 해볼까? 뭘 버려야 되지? 레벨 제일 낮은 거 28이구나. 버려. 또 떨어지겠지? 또 버려. 되게 아깝죠? 어느 순간 보면은 해탈이 됩니다. 오케이, 36짜리 합쳐서 37, 38, 39가 없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돈이 많으니까 38짜리 하나 사면 39, 40, 41, 42 바로 가네. 38짜리 삽시다. 제일 비싼 걸로 일시불로 뽑아버렸고 왜 28이야? 낚였네? 자, 38짜리 39, 40 41, 42, 43 셔틀. 빵 셔틀이네? 모양이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혼자서 9000T를 벌어오는 엄청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29짜리가 떨어지고 저번에도 29짜리 떨어졌는데 28짜리랑 섞여서 떨어졌나 그전에는? 특별히 모르겠고 이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살게요. 11,000T. 아, 이거 클릭하면 이거 딱 사는 가격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주게 하면 얼마나 편해. 인터페이스 좀 고쳐주지. 11,000T면은 공이 몇 개지? 일단 사봅시다. 아, 이거 플러스 하면 안 되고 찍어. 11,000T니까 1000 밀리언 빌리언 T 11,000T 맞죠? 오케이. 돈 별로 안 줄었죠? 워낙 단위가 세가지고. 자, 이게 아마 플레인 어닝 중에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올플레인 75% 오프 5% 까 사... 10%네. 5%가 아니라 이번엔 이건 살만하겠는데. 24,000T? 24,000T라 이 말이죠. 28짜리 단위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 잘 모르겠네. 일단 어닝이 11배 된 거 보이시죠 여기? 저거 삽시다. 10% 깎아주니까.
지금 숍에 들어가면 이제 이걸 사야 되는데, 임페리얼 씨를 사야 되는데, 여기서 1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24,000. T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죠? 오케이. 아, 이거 좀 귀찮다. 귀찮다기보다는 좀 어렵다. 자, 75% 오프. 다음엔 어이구야 가격이 10배로 뛰네요. 85% 오프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95% 오프 이런 거 없죠? 이제 게임이 거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야. 이 정도면 플라인도 43레벨까지 왔고 이게 60레벨까지 있는데 할인은 거의 끝이네요. 이게 자 거의 끝까지 왔어. 좋아 좋아. 자 아까 9천씩 벌던 거 더블이 된 것 같은데 더블이 되진 않았네요. 16,000. 그리고 돈 있으면 뭐해. 다 써야지. 다 씁시다. 어디였어? 보석은 벌긴 버는데 계속 무슨 퀘스트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석은 스피드업이나 뭐 이럴 때 써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5만원짜리보다 2배까지 비싸도 되는 거잖아요. 파킹 스페이스가 없다네. 40짜리 41짜리 만들어주고 30하고 29가 나오는구나. 그럼 28짜리 하나 사서 없애버려야겠다. 일단 이건 하나 사주고 28짜리 하나 사가지고 자리를 비워주죠. 39 40 40 40 41이 돼버렸네. 뭐가 어떻게 된거지? 뭔가 이상한데? 41, 40, 35? 이렇게 레벨이 나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인데? 40짜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이거 하나밖에 못 사네. 39짜리. 아닌가? 아니구나. 또 살 수 있구나. 아이고, 업그레이드 찬스까지? 살 수가 있구만. 근데 그 전 거랑 이제 값이 너무 비싸지고 광고도 떴네. 아 자리가 없어. 합쳐 합쳐 합쳐. 어 28짜리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왜 또 있지? 28, 29, 30이 동시에 내려온다고? 그거 이상하잖아 그건. 자 이렇게 퀘스트를 통해서 받기는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28짜리가 왜 생겼지?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39 프리가 생겼으니까 이건 봐줘야지. 자 37짜리 밑에 4개만 보통 굴리거든요 제가. 나머지 위는 계속 합치고. 어, 이상한데 29짜리밖에 안 내려오고 30짜리도 가끔 내려온 것 같아. 28짜리 어디서 생겼지? 아까 분명히 산 것 같은데 안 사졌나? 안 사졌나봐요. 아닌데 사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렇게 사보자.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 잘 살지. 26, 26, 27, 27, 28, 29, 오케이. 29, 30. 자 이제 나머지 돈을 싹 다 써보죠. 뭐 거의 다 탕진하긴 했는데 이미. 하나, 둘. 아우 너무 비싸지는데. 하나, 둘. 3개까지 써도 되나? 네, 자리가 없죠. 아, 딴 건 괜찮은데 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광고 뜨는 건 너무 싫다.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잖아. 38, 39, 39, 40, 41 오케이. 37은 필요 없고 여기서 아 부스터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익스체인지 레이트 내리는 거는 뭐 나중에 사도 되고 37, 33 33짜리 오프라인 어닝을 제가 거의 안 찍고 있죠. 왜냐면 항상 켜놓으니까. 오프라인을 안 가는데 오프라인 어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2배 4만이 4가 될 때까지 사면 돼. 자리가 없네. 39 38보단 39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숍에 가서 4만까지 산다고 그랬죠? 요거 가격을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맞춰주면 돼. 그럼 됩니다. 자리가 좀 미어 터지긴 하는데 아 뭐 뭔가 잘못됐다. 버려야 된다 이제.
보고서 좀 사는 게 좋은데, 이래가지고. 35, 34, 33, 29자리 버려야 되네, 그냥. 30자리가 나왔네, 다행히. 그럼 좀 덜 버려도 되죠. 자, 이제 가격에 맞춰서 계속 사면 돼요. 8, 4. 여기가 2가 돼야죠, 그럼. 자리가 없고. 37, 38, 39, 40. 또 가서 아직 돈이 있으니까 가격에 맞춰서 계속 사. 2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자리가 없겠지, 당연히. 35, 36, 37. 소트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35, 32까지 왔고, 4, 2. 이건 1이, 10까지 오면 되는 건데, 방금 30짜리 내려왔죠? 그래, 아까 28짜리 뭐가 잘못됐어. 나 안 샀나봐. 그리고 아직 일이 안 됐고, 오, 업그레이드 찬스 좋구요. 자, 38. 왜 자꾸 광고가 나와. 38짜리가 생겼으니까 다 합쳐주시고, 39. 이제 거의 슬슬 끝이 와가는 것 같은데? 어, 광고가 떴다네. 37짜리는 합칠 게 당연히 없고, 이게 37이었네? 살짝 낚일 수도 있지. 아이고, 요게 29겠지? 30, 31, 30, 35까지 가는군요. 35까지 보내놨고, 8, 4, 2, 1. 얘가 5까지 가면 돼. 금방 가네? 요거 합쳐봤자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더 밑으로 가면 더 도움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요게 2500까지 가면 되죠. 요거는 자리가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낮은 레벨까지 살 필요는 없고, 그 레벨에 맞춰서 가격을 최대한 딱 맞게 극한의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젠 짜잘한 이득이겠네요. 이게 1200까지 가면 되는 거고, 요게 600까지 가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29짜리가 떨어지니까 29까지는 레벨 딱 맞춰주면 기분이 좋죠. 그 아래까지 내려가기는 좀 손이 너무 아프고, 요게 요까지 가면 되는 거지. 하나 더 살까? 31, 32, 33, 34고, 대충 하자. 30까지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31, 30이 없죠? 요런 정도 관리하는 재미? 그 외에 큰, 엄청나게, 자꾸 광고가 나와가지고. 말하다 끊기고 막, 어? 광고를 너도 좀 너무 넣는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할 때마다 광고를 보여줘. 29짜리만 하면 되죠. 그 밑에까지 못 내려가겠다, 힘들어서. 아이고, 색깔이 비슷해서 헷갈렸네. 33, 34, 35. 열심히 사고 열심히 합쳐봤자 요거밖에 안 되잖아. 물론 레벨은 좀 오르죠. 경험치는 좀 올라가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경험치 때문에. 뭐 다 했는데? 아, 60, 30. 아, 여기에 29짜리 조금 남았구나. 이제 다 했지. 끝. 자, 요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재밌게 웃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레벨 2개 올려가지고 금방 놀을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